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아, 드디어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핑크. 드디어 핑크 스트랩이 왔어요. 샤오미 미밴드 4 핑크 스트랩이에요. 남자는 요즘엔 이제 여성분들도 핑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남성의 전유물 아닙니까? 핑크. 핑크 중에서 또 아주 물 빠져가지고 아주 예쁜 느낌이 너무 좋은 그 애플 느낌의 핑크 버전. 그리고 여기 까만색, 여기 까만색 해가지고 또 화면도 제가 핑크로 바꿨어요. 남자는 아무래도 이 핑크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 리뷰는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오래 앉아있었다 그러네요. 아, 정말 9,000원짜리인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또 이거 제가 방송하면 금방 품절될 거예요. 이 쿠팡이 물건이 별로 없나 봐요. 제가 방송하면 하는 대로 족족 다 품절이야. 이것도 품절될지 몰라요. 미밴드 요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나이는 많지 않은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제 보여요. 똑같은 미밴드 폰인데 왜 제 건 저렇게 잘 보일까? 진짜 잘 보여요. 패치를 했어요. 패치.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지금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둘 다 이 밴드 화면을 바꿀 수 있어요. 아이폰은 요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앱스토어에 있더라고요. 여기 새굴림체 폰트 파일이에요. 새굴림체 폰트 파일. 조금 뚱뚱하죠? 그리고 이 굵은 글씨로 바꿔가지고 패치를 한 거예요. 일단 폰트 파일을 받으시고 이게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노티파이 최신 버전을 받으시고 아이폰은 어메이즈 툴이라고 있어요. 페어링을 먼저 해야죠. 페어링 먼저 하고 인스톨 커스텀 파일에서 이제 폰트를 찾아서 인스톨을 해요. 야,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렇게 파일이 보이네요. 오케이 하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면 된 거예요. 이제 아주 잘 보여요. 근데 이거 내수용이나 뭐 NFC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요 지금 핑크 스트랩을 달고 나서 아,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전에는 조금 창피했었거든요. 아, 이거 달고 다닐 때는 좀 제가 갤럭시도 있고 애플워치도 있고 한데 괜히 나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 만날 때 애플워치 찰까 창피한데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는. 근데 이제는 애플워치 아니라 헤르비가 와도, 이제는 뭐 태그호이어가 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왜? 이 핑크니까. 핑크 남자는 핑크니까. 아, 정말 근래 한 쇼핑 중에 가장 즐거워요.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다가도 요 핑크색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몽블랑이 와도 이거랑 안 바꾼다. 아니, 바꾸죠. 그 추가금 없으면 바꾸긴 하는데 아무튼 태그호이어가 와도 부끄럽지 않다. 뭐 1대1 맞교환 하실 분들은 태그호이어하고 몽블랑 같은 경우는 제가 1대1로 맞교환은 해드립니다. 택배비는 각자 부담하고요. 사전학개론 보시는 분들은 99%가 남자기 때문에 여러분은 핑크를 찾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핑크. 화이팅. 남자는 핑크. 의리.